양양국제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 대주주인 주원석 대표가 관계회사를 통해 12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플라이강원은 올해 초 발표한 신규 자금 조달 계획 250억 원 가운데 주 대표가 1차로 관계회사를 통해 120억 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신규 자금이 차질 없이 확보되면 플라이강원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강원도로부터 60억 원 규모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받는데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.